여자분들이 이제 그 헤어라인을 젊은 여성분들은 많이 교정을 하시지만 한 40대 뭐 이런 분들의 연령, 한 50대 이런 분들의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남자분들처럼 모발 자체가 자꾸만 탈모 현상, 즉 모발이 자꾸만 얇아지면서 밀도가 약해져서 머리 속이 가르마를 타게 되면 그 가르마를 타는 라인을 따라서 모발이 양이 줄기 때문에 모발이 굉장히 비어 보이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는 두피 속 자체가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모발 이식을 통해서 모발 기존 모발 사이사이에 모발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밀도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 가르마 자체를 채우면서 그 부위를 가려줄 수가 있죠. 기본적인 모발 이식 자체는 모든 모발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발 사이사이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병원에서는 정수리 모발 이식하고 앞에 헤어라인 그 M자를 이식하면, M자는 물론 완전히 빈 공간이지만 이 앞에 전두부 쪽 중앙 부위는 모발이 있는 부위거든요. 모든 모발 이식은 모발 사이사이에 이식을 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선생들은 이 정수리를 모발 이식하면 주변에 모발 손상이 많이 돼서 동반 탈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모발 이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든지 그런 그 훌륭한 결과를 내지 못한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선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모발 이식은요, 이 기본적으로 모발과 모발 사이에 빈 탈모가 된 경우에는 빈 스페이스가 반드시 있죠. 거기 사이사이에 모발을 보강을 함으로써 그 부위의 모양을 개선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정수리 모발 이식, 특히 여성분들의 모발 이식에 있어서 특히 정수리라기보다도 직모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남자분들은 이런 탈모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여성분들의 M자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발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주로 이런 식으로 이식을 하는 거라면, 여자분들은 가르마를 따라서 그 가르마를 경계해서 양쪽 한 3, 4cm 정도의 면적을 이런 세로식으로, 그래서 가르마를 덮으면서 그 이식한 모발이 양쪽으로, 양쪽에 있는 그 약간 비어 보이는 공간을 덮는, 길어서 덮는 그런 개념으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리 모발 이식도 일반적인 기본적인 모발 이식하고 똑같은 술계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 오해 없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모발 자체 이런 그 디자인이라든지 또 어떻게 심어서 그 모발을 탈모된 부위를 가리고 하는 거는 그 병원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하게 수술 전 그리고 또 병원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고